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전과 세종시장, 충남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그야말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지방의회까지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민선 8기를 이끌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리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입니다. 먼저 노동현 기자입니다. 정권교체 바람 속에 국민의힘은 4년 전 모두 내주었던 대전과 세종, 충남, 광역단체장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국회 의석수를 한 석 더 늘렸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지역에서 승리가 압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대전 서구에서도 국민의힘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대전 시장은 물론 유성구를 뺀 4개 구청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충남에서도 15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싹쓸이하며 4년 전 11곳을 민주당에 내준 뼈아픈 패배를 완벽하게 서록했습니다. 대전 충남의 광역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서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전 시의회 2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8석을 차지해 4년 전 21대 1에서 4대 18로 전세를 역전시켰고 충남도의회는 48석 중 국민의힘이 36석을 차지해 여대 야소로 재편했습니다. 다만 세종은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으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비위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한 다선 중진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2년 뒤 총선을 앞둔 세대 교체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들은 기존에 다선 의원들보다는 또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서 민주당의 방향을 또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의 당 장악력이 확고해지면서 차기 총선 승리를 염두한 당내 권력 재편이 예상돼 여야 모두 정계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이미 최연소 구청장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역에선 익숙한 인물입니다. 당내 치열한 경선을 뚫고 현직까지 앞서며 대전시장에 당선됐는데요. 앞으로 4년을 이끌게 될 이장우 당선인 장석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0.8%포인트 차로 동갑내기 허태정 현 대전시장과 초접전을 벌였던 이장우 당선인. 새벽이 되어서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민들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절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시장으로, 또 한편으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청양 출신의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이양이 전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해 2006년에는 만 41세의 나이로 대전 최연소 민선 4기 동구청장이 됐고 19대, 20대 연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한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때로는 다소 발언이 과하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위축된 대전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시장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제도시 대전으로 가는 기초를 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로 대전을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대전 도시철도 3에서 5호선 동시 건설 추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일반 행정은 부시장한테 맡기고 저는 지역을 일으키기 위한 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로서 대전시장에 당선된 이 당선인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민선 8기 대전에 어떤 새바람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재선의 현직 시장을 누르고 새롭게 세종시장이 된 최민호 당선인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공직 이력이 화려한 행정의 달인입니다. 일찌감치 세종의 터를 닦고 시장직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선하다가 삼수만의 뜻을 이뤄 행정수도의 제도약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감격 어린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3선 도전에 나선 거물급 이춘희 시장과 맞붙어 승리한 데다 선거전은 물론 출구조사에서도 1% 차를 보이는 격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승리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 당선인은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지낸 정통 행정가입니다. 공직 생활 가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역임하면서 시장직의 뜻을 두고 퇴임 이후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10년 전 첫 세종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등판했지만 3위에 그쳤고 2년 뒤 재도전에서는 당내 경선에 탈락하는 등 쉽지 않은 정치 여정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론을 등에었고 행정수도와 가족 기능을 갖춘 더 확장된 세종시를 약속하며 리턴 매치를 벌여 결국 당선을 거머쥐었습니다. 세종 시민들에게 꿈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도로서의 진짜 수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공약으로 내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와 KTX 조치원역 정차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회 구성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당한 견제가 예상되는 만큼 최민호 당선인은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국민의힘 열풍 속에 12년을 이어왔던 충남도의 민주당 지방정부도 바뀌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속도 있게 도정을 추진하되 현 양승조 지사가 공을 들여온 복지 위주 행정에 대해선 이어갈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김태흠 당선자는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지난 2012년부터 내리 3선을 이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무대 주류였다가 탄핵 이후 존재감이 약해졌지만 현안마다 강한 목소리를 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도정관은 이완구 전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로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자의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했다가 이른바 윤핵관에 밀려 충남 도지사 후보로 선회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받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화려하게 충남도 수장에 올랐습니다. 김 당선자는 일단 서산공항과 내포혁신도시 활성화, 지방은행 설립 등 충남의 기존 현안은 일관성 있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그런 가로림만이나 아니면 서산민항이나 이 부분은 우리도 공약을 내걸었고 충남 발전에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의 도정은 주로 교통 분야에서 특화된 모습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급행철도인 GTX-C 노선의 천안 아산 연장, 장기 미해결 상태였던 보령에서 세종간 충청 산업문화철도 등 핵심 공약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서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복지와 환경 등 양승조 현 지사가 공을 들여온 사업 상당수는 대거 중단 또는 수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의 경우 보여주기 행정으로 규정하고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복지 부분에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의 그런 도정이었다 하면은 저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정으로 가겠다. 또 최근 이종섭 국방장관이 육사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육사는 예정대로 논산에 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2년을 이어온 민주당 안희정, 양승조 두 도지사와는 색깔이 크게 다른 김 당선자의 도정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피말리는 접전도 있었고 리턴 매치에서 복수 혈전에 성공하거나 국민의힘의 거센 바람을 버티며 살아남은 민주당 당선인도 있었죠. 3선에 성공한 대전과 세종 충남의 교육감들과 화제의 당선인들을 이재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다시 한번 맞붙은 설동호 후보와 성광진 후보. 하지만 이번에도 승리 여신은 설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설동호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대전 미래교육 기반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충남의 김지철, 세종의 최규진, 두 현직 교육감 강세도 뚜렷해 이변 없이 진보 교육감 3선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해 표가 분산된 효과도 봤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 우리 충남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교육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된 세종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라는 명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박빙 선거에 밤새 엎치락뒤치락했던 보령 서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판사 출신의 장동혁 후보가 거물급 정치인인 나소일 후보를 누르고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한 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보령 서천, 서천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대전 충남을 휩쓴 국민의힘 바람 속에 버티고 살아남은 민주당 현역 단체장들도 화제입니다. 지난 4년간 이룬 성과가 재선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유성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인구소멸의 대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부여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룬 성과가 변화의 큰 흐름이 여기서 끊겨서는 안 된다, 이어져야 된다,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군정의 4년을 맡겨주심은 공정과 건전한 근로 관념의 가치에 입각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군정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분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단체장과 리턴 매치 끝에 재기에 성공한 이완섭 서산시장 당선인과 2018년 394표 차이로 낙선했던 박범인 금산군수 당선인의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보다 우리 서산을 생동감 있게 해뜨는 서산의 시즌2를 열어가는 그러한 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염원하시는 우리 금산 군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군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이 밖에도 새롭게 기초단체장이 됐거나 재선 3선에 성공한 단체장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차게 새로운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의 각오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대전 구청장들의 당선 소감입니다.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변화와 혁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선택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그런 명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노후되고 심체된 중구를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우리 중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그리고 여성의 안심 문제, 우리 보육 문제를 비롯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주민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구청장,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충남 시장 군수들의 당선 소감 들어보죠. 국민의힘 후보들의 승리가 눈에 띕니다. 충남 기초단체장들의 각오입니다. 온 시민들이 염원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그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공주시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내라는 공주시민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의 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모든 정파를 초월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 그리고 화합과 상생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논산을 위해서 살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시장의 책상에 앉아있으면 당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지역 발전에서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국방수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4만 3천여 시민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국방수로 완성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서천군 상생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발전과 홍성부의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서 반드시 새롭게 변화하는 홍성군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변화와 혁신, 더 발전하는 예산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고 제가 예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2022년도 2차 공동 채용을 실시합니다. 이번 채용은 생산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직 80명, 행정직 22명 등 모두 131명을 선발하며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3월 2차 공동채용에서는 261명 모집에 6,200여 명이 지원해서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4분쯤 서산시 양대동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고급 외제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을 전소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운전자의 가족이 차량 주변에 무기향을 피웠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매물 적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울의 집값이 이번 주 하락 전환했고 충청권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5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와 0.13% 하락하면서 올 들어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